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름 휴가를 맞아 나름 시장을 찾아 국밥도 드시고 서민 행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너무나도 서민들의 고단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담뱃세 등 개별 소비세는 10% 이상 상승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국민 건강을 말하며 담뱃세를 올렸던 정부가 올해 추정하는 담뱃세 수는 무려 13조 원. 하지만 이번에도 부자 감세 핵심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율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시장에서 국밥 먹고 어묵 먹는다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서민경제를 살릴 만한 정책부터 내놔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